대리인이 전부 피가지면 피가 나영입니다. 지난 레터럴 레이즈 영상에서 어깨 충돌 중후근도 함께 다루어 볼까 하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질 듯하여 뺐었는데요. 역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고 부상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니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레터럴 레이즈를 새끼손가락이 위쪽으로 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다 어깨 충돌 중후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데드행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봉우리 및 공아가 견갑골의 위치 등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도 통증이 없었지만 댓글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안전한 방법으로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새끼손가락이 위로 가는 레터럴 레이즈 방법이 어깨 충돌 중후근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팔을 올리는 과정에서 극상근의 건 부분이 봉우리 부분과 충돌하여 마찰 때문에 손상되어 통증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이때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45도에서 65도 정도 올라오게 팔을 돌려주면 극상근과 봉우리 부분의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을 이렇게 회전시켜주면 전면 삼각근이 위쪽으로 오게 되면서 측면 삼각근보다 전면 삼각근이 더 운동이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상체를 앞으로 약 30도 구부려주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날개뼈는 30도 정도 앞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팔도 앞쪽으로 30도 정도 나오게 해주어야 날개뼈와 팔뼈가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어 어깨가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1번 팔을 벌려준다, 2번 45도에서 65도가 되게 팔을 회전시켜준다, 3번 이 상태에서 팔은 앞쪽으로 30도, 상체도 앞쪽으로 30도 정도 기울여준다. 이 상태에서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0도에서 30도가는 최소한의 반도, 그 다음에 삼각근에 집중하여 올려주고 삼각근에 집중하면서 버텨주고 최소한의 반도 나 최소한의 반도 나 이렇게 지금 2일차 등 이두 루틴이 레터럴 레이즈 영상으로 인하여 2주나 지체된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절대 제가 놀면서 일주일에 1 영상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핑계를 대자면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 주중에는 논문 검색이나 근거 자료 찾기에도 빠듯하고 주말에 이렇게 놀지도 못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형편이니 불쌍하게 생각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엄지척 구독과 그리고 끝!